함께 하실 거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풀밭 맑은 진한 물가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끼는 꽃아머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는 나의 좋으신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한 내 주님 믿습니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 나를 주야로,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꽃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꽃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거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거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 명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허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자애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행한 그릇된 행동, 조절을 하지 못한 감정, 안 되는데 하면서도 뿌리지 못한 유혹과 습관, 회개 기도를 통해 고백하며 용서받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세우신 새누리 명상교회를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선교와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빛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하여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고 계획하신 일로 복음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수련회를 마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장차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호기심이 많을 때입니다.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위 친구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 중인 유치 초등부 세번맞이 성경학교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힘들고 없는 것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만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시어 근심과 고통의 소리가 감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신 주님,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건강 주시고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을 위한 치리를 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치리케 해주시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와 계속되고 있는 미사일 발사 시험과 위협, 주민들을 굶기며 죽게 만드는 무마음을 중단케 하고 막힌 담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찬양회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성다한 찬양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꾸준히 그리고 반드시라는 제하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대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4회 한국 수어의 날이었어요. 농인들은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손동작과 표정으로 하는데요. 오늘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왼손을 살짝 한번 이렇게 가슴 앞에다가 두시고요. 팔꿈치부터 주먹까지 쓰다듬으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세 번 정도 하면 이게 안녕하세요예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고개도 조금씩 숙이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만나서 두 손가락이 만났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죠?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우, 너무 잘하세요. 자신 없는 분들은 다 저 보시면서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농인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시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각 시즌이 있다. 아직도 세상 같은 애굽에 있는 분이 있고 예기치 못한 문제인 홍해를 만난 분도 있고 기나긴 광야라는 고난에 거하는 분도 있고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평안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이 있는 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러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내적 이 마음속에 낙심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낙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낙심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낙심, 한자어로는 떨어질 낙에 마음심, 뭐 무너질, 사라질 낙자도 됩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요. 그렇죠? 바라기 때문에 낙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무언가 장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바라는 거 별로 없고 눈앞에 있는 모이나 사료나 먹을 것만 먹으면 되고 잠만 자면 되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개념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바라는 게 있을 때 낙심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절 닮아서 먹는 거에 소망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맛 없는 거 나오면 투정은 하지만 뭐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아닌데 유독 내 아이 중에서 셋째 아이만 먹을 것을 원하는 아이, 먹고 싶은 게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만 축복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루는 아내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아성이가 셋째 아들이 족발이 먹고 싶대.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저보고 사오라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웬만하면 바깥에 음식 사주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내가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족발이라는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카트가 되어서 안 됐다면 여러분 원하는 만큼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뭐 족발 안 먹으면 말지 뭐. 그러면 낙심은 작은 건데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던 거라면 그 낙심의 깊이는 크겠지요. 성도가 낙심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녀가 대입을 하는데 입시에서 낙방을 하거나 어려울 때 또 내가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승진 시험을 보고 심사를 보는데 잘 안 될 때 또 교우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갖다가 상처받아서 멀어질 때 교회를 떠날 때 사업에서 여러 가지 거래나 수주 꿈꾸며 기도하면서 도전했는데 잘 안 될 때 돈을 들여서 창업했는데 뭔가가 잘 되지 않을 때 인생 가운데 질병이 나타나서 깜짝 놀랄 만한 그 질병의 소식에 이 마음은 낙심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정도 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바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주님 섬기니까 건강은 하겠지,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어려운,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은 안 생겼으면, 시험,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 인생 가운데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 인간은 종종 낙심하곤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낙심에 대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던 중에 퍼뜩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낙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구절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말씀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에 대비되어서 뭔가 위로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 성도가 낙심할 때 위로해 주렴, 성도가 낙심했구나 소망을 품으렴, 뭐 이러면 조금 더 어울릴 텐데 이 낙심이라는 단어랑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나의 비유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예요. 등장인물은 딱 두 명이에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동네에요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불의를 보면 못 참아야 되고 모든 것을 정말로 공과사를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정의를 따라서 판결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를 들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인생, 사람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인생, 그런 어쩌면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콧대 높은 재판장이 한 명 있었는데요, 또 그 동네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는 그 당시 가장 어려운 계층이란 얘기를 드렸었죠. 이 과부는 원한이 있어요. 무언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될 원한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겠지요.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굽니까? 재판을 통해서 바른 결과를 내줄 수 있는 재판장인데요, 그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가지고 때를 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저 여인의 청원은 들어줘야겠다, 저 여인의 간청은 들어줘야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과부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재판장이 많았고 지위도 재판장이 높고 마음도 완고하고 그렇게 교만한 재판장의 마음을 어떻게 녹여버릴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저는 이 과부의 이야기,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좀 읽어보면서요, 여기 제가 색칠을 조금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부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그 단어에 보면요, 이 여인은 그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어요. 이 자주라는 단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닐 거예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밤낮 주님께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걸 보면요, 어쩌면 밤낮으로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자주 찾아갔고요, 계속해서 번거롭게 했고요, 늘 찾아가서 늘 괴롭게 하는 그런 꾸준함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에게서 꾸준함을 봅니다. 여러분, 여인의 그 스토리를 들은 다음에 이 재판장이, 완고하던 재판장이, 야 너 참 억울하겠다, 감동해가지고 들어준 게 아니에요. 아,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내가 아는 저 친척 누군가의 가까운 사람이더라, 인맥 때문에 들어준 게 아니에요. 이 재판장의 분명한 고백은 뭐냐면, 이 여인이 자주 내게 오고 늘 찾아오고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여인의 꾸준함 때문에 굴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의 승리의 원동력은 꾸준함이었습니다. 여기는 신앙의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유예요. 실제로 이 과부와 이 재판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절코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재판장의 마음도 녹일 수 있었던 이 한 여인, 신앙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꾸준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꾸준하다라는 단어, 거기에서 이제 나온 부사가 꾸준히인데요, 이 꾸준히라는 단어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꾸준히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태도로,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가 있는 태도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제 2월입니다 우리 이제 연초가 되었을 때 말씀 읽기, 기도하기, 새벽 기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경건의 도전들, 약속들, 한번 다짐들 한번 세워보신 분들 있을 텐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꾸준히 잘 하셔서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계십니까? 그거 멋진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가 그토록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논문을 쓰는 기간이 있습니다. 논문은요, 완전히 거기 몰입해야 돼요. 다른 거 막 놀고 그런 거 안 돼요. 친구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신경 쓸 수 없어요. 오직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 주제에 퐁당 빠져들어서, 거기에 헤엄쳐서 몰입해서 꾸준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 만들기 있죠. 뭐 저는 평생 몸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이 몸 이렇게 근육을 키우고 멋지게 여름에 해변에 가서 내 몸을 뽐내야지 하면서 몸 만드는 남자들, 몸 만드는 여자들, 이런 분들요, 이거 꾸준히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밴드가 있습니다. 악기 너무 잘 다룹니다. 여러분, 이 악기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은사로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음감이라는 게 있고 음악적 재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 오케스트라 지금 막 바이올린하고 플루트하고 이거 어마어마한 꾸준함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꾸준히 없으면요, 그 꾸준함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어떻게 꾸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역은 꾸준히 하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꾸준히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니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기계가 아닌 이상 그 꾸준함, 그 꾸준히의 문제는요,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요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말들 중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꺾이다가 뭡니까? 뭔가 마음을 주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그걸 접는 거예요. 그걸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꺾이는 것을 한자어로 표현해 보니까 그게 낙심이더라고요. 떨어질 낙, 없어질 낙, 사라질 낙, 그 다음에 마음심이 붙어가지고 내 마음이 괜찮았는데, 좋았는데, 여전히 바라고 소망 중에 있었는데 그게 콕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1박 2일 동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참 사랑스러워요. 아까 전에 예배전 영상 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레크레이션 할 때 즐겁게 재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 찬양 집회 하면서 기도도 뜨겁게 하고요, 저도 어저께 이제 레크레이션도 잠깐 가보고 예배 때도 기도할 때도 같이 있어보고 찬양도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떡볶이와 오뎅과 이런 거 먹으러 야식을 먹으러요 그 밤에 내려가요. 제가 보니까 한 11시쯤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집사님들 준비해 주신 떡볶이와 그걸 먹고, 그래도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룻밤 자는데, 방 나눠서 자는데 조금 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 예배는 참석해야 되니까 이제 저와 협의해가지고 정한 데드라인이 새벽 2시까지만 놀게 하자 였어요. 새벽 2시까지. 멋진 교회죠? 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랑 어디랑이죠? 호주랑 아시안컵 8강전이 있는데 우리 그거 보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런 거를 또 애들이 좋아할까? 그런 생각에 그래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요, 방의 위에 있는 방 두 개에는 은파울하고 사랑실은 남녀가 자는 방, 그 다음에 이제 호산나 오른 축구 경기 보는 방,
그 다음에 은혜실은 지하에 있는 그 은혜실은 애들끼리 노는 방 해가지고 해놓고요. 이제 아래서 떡볶이 한 거 조금 뭐 씻고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 봤더니 애들끼리 모여하는 방에 애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전 축구 보는데 한 5명? 7명? 앉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앉아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기 멀리 저도 보이죠? 네. 이 아이들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응원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애들이 막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찬스를 만들면 아쉬우면 와, 막 함성, 탄성 막 이러면서 애들이 보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물론 저는 초반에 10분 정도까지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전반전에 한 골을 먹혔나 봐요. 먹힌 다음에 이제 끝났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전반전에 골 먹히고 후반전에 돌입하니까 어때요? 이 아이들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질 것 같잖아요. 지는 거 괜히 응원해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망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잤어요. 저는 포기하고 잤습니다. 포기하고 자고 다음 일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꽤 많은 수가 끝까지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볼 수는 없었지만 또 그 와중에 영상을 촬영한 분이 있어서 27초짜리 역전 결승골 터지는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킥이에요. 프리킥 준비 중이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저렇게 많아요. 네, 끝났죠? 네. 제가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여겼던 게 뭐냐면 이제 뭐 재미없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질 것 같으면 빠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응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즘에 친구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요? 이길 때까지 이 승부가 끝날 때까지 그 응원하는 마음을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 영상을 보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손흥민을 연호하는 아이들이지만 혹시 그 마음은 꺾일지라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아이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막 응원하면서 저렇게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혹시 실망스러운 그런 경기로 그 마음은 꺾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응원하는 그 마음만큼은 꺾이지 않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과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달아붙는 동안 그 꾸준함으로 계속해서 강청하는 동안 뭐 어떻게 과부가 돈 사가지고 유능한 변호사 사가지고 매일매일 전략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하루 지나니까 좀 더 가능성이 더 열렸습니까? 아니에요. 과부에게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꾸준히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고 밤낮 찾아가고 그 재판장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이에게 끝까지 그 꾸준함을 놓치지 않고 찾아갈 때에 결국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던 일을 구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마음이 꺾여버립니다. 그 마음이 떨어지는 것 낙심하지요. 하지만 과부처럼 꾸준히 그 마음 지키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꾸준함이란 꺾이지 않는 마음이구나. 이 낙심이 꺾이는 마음이기에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꾸준함이구나 라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또 분별해 가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꺾이지 않는 마음, 그 과부의 꾸준함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있는 얘기가 아니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비유로서 들려주신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토록 아무 자격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그냥 불쌍한 인생 같아 보이는 한 여인의 꾸준한 요청, 그 꾸준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드린 그 마음, 그걸 보았니? 완고하던 재판장도 그녀의 그 마음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녀의 그 원한을 이제는 풀어주게 되었는데, 하나 하물며 하나님이느냐, 이게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하시려고 예수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완고한 재판장도 그녀의 원한을 들어주었는데 뭐 때문에? 꾸준함 때문에. 꾸준히 강청하고 꾸준히 요청하는 거, 그것 때문에 들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 밤낮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 안 들어주시겠느냐?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구하고 바라면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 끝머리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극심한 박해요, 핍박인 그런 상황 가운데 한둘 한둘 마음이 꺾여버리는 그런 낙심의 시대가 올 텐데,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막 총칼 들이미는 것은 없지만 예수 믿는 것이 어쩌면 조금 더 부끄러워지고 조금 더 위축되는 시대에,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인생을 채워갈 수 있는 시대에 주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꾸준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남아 있겠느냐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그 꾸준히 기도드리는 사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꾸준히는 믿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꾸준히라는 것은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과 그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마귀의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두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누가 이길까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꺾이지 않겠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마음, 그 꾸준한 그 마음이 꺾이지 않겠는가? 싸울 때에 결국 누가 꺾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꾸준함은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설교 초반에 셋째 아들이 족발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루는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빠 왜 족발 안 사줘, 내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애가 불 꺼진 상태에서 거기서 나타나면서 아빠 족발 왜 안 사줘요? 근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이제 저에게 쪽지를 줬어요.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근데 족발 왜 안 사줘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없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예요. 만약 그 아이가 그렇게 했다면 제가 족발 안 사줬겠습니까? 내가 아이들 외식으로 뭐 사주는 거 돈 아까워하기 때문에 안 사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꾸준한 요청, 그렇게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에 족발을 구함이 있었다면 아빠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꺾이지 않는 마음과 이 아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의 대결 가운데에 결국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낙심이 올까 말까 하는 분 계십니까? 낙심의 반대말은요,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지요. 낙심의 반대말은 기쁨이 아닙니다. 낙심이랑 기쁨이랑 뭔가 다를 것 같아. 아니요, 기쁨의 반대말은요, 슬픔일 뿐입니다. 낙심의 반대말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의 반대말이겠죠. 여러분, 낙심의 반대말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낙심의 반대말은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낙심의 반대말은, 영적 낙심의 반대말은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드리는 기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꾸준히 드리는 기도는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왜 예수님이 과부와 재판장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그렇게 막 끈질기게 붙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여인은 신앙인으로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라는 그 말의 뜻을 이제는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서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꾸준히 그리고 반드시인데요, 이 꾸준이라는 단어에 영원한 동반자 짝꿍 단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반드시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요, 우리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는, 이 여인의 그 간청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보이는 그 요청에는요, 얼마나 간절한지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죠? 심하다, 때마다, 자주, 밤낮, 늘이라는 단어로서 꾸준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꾸준히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꾸준히의 짝꿍은 뭐냐면요, 반드시예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신림동 쪽에서 조금 산자락에서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증해 본다면서 얘기하시는데 되게 뭐 저에게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은퇴하셨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젊을 때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교회가 있는데 이제 교육관을 좀 짓고 싶은데 교육관을 옆에다 짓고 싶은데 여기가 잘 안 팔리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칸 쪽에다가 교육관을 지었는데 웬걸 이 본당 예배당과 그 다음에 교육관 사이에 이 우리한테는 안 판다고 그런 사람이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팔았냐면 주지스님한테 팔았다고 해가지고 예배당과 교육관 사이에 이 절이 생긴 거예요. 그 절간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이 절간에 있는 스님이 약간 좀 포용적이고 이러기보다는 이 교회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고 좀 이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목탁을 두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남이야미 탑을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떡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온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30분 뭐 매일매일 시간 정해가지고 30분 통성기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겁게 쫙 그 예배당과 교육관 사이니까 이 그 절간을 바라보면서 쫙쫙쫙 하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그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30분 통성기도라면 목이 가버리고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30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지쳤는데 저기서는 변함없이 목탁 소리가 나오고, 목탁은 별로 안 힘들잖아요. 딱딱딱딱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막 영적 전쟁을 운운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승리합니다 해놓고선 30분 통성기도 몇 번 하더니 지쳐가지고 그냥 함께 가지요 뭐 이런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못내 견딜 수 없어서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막 비몽사몽 이럴 때도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오래 기도하다가 남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 적도 있대요. 제가 그래서 강대상에서 남이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한 건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성도님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은 떨어져 나갔지만 자기는 꾸준히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이 오나 낮이 되거나 눈이 오나 비가 오거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기도했는데 언젠가 그 절간이 사라지면서 거기를 교회가 매입하여서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시는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보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비한 체험을 한 기도들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방언 기도해, 내가 입신 기도하다가 입신을 체험했어. 그 체험한 것 은혜 있는 기도입니다. 신비한 체험의 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감동의 응답 어떤 기도를 얘기합니다. 응답받은 거
간증거리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어라는 그 기도 너무 귀한 기도 맞아요. 그런데 과거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해야 될 것으로 끝이지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신비한 체험의 기도도 아니고 감동의 응답 기도도 아니고 어쩌면 무미건조할 수 있지만 꾸준히 드리는 그 꾸준함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했던 기도 또 해요. 그냥 늘 매일마다 드리는 자녀 위한 기도, 교회 위한 기도 나옵니다. 때로는 막 요한의 감동이 차고 올라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부름 따라 주님 만나고 주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밤낮 주님을 찾는 것,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 늘 그분을 괴롭혀드리고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꾸준히 기도하면, 시작. 꾸준히 기도하면, 뒤에 이제 나옵니다. 꾸준히의 짝은 반드시거든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시작.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원리입니다. 네, 꾸준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제가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얘기로 하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주님이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모양으로 응답하실 수 있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자에게 결코 패배란 없고요, 꺾이는 인생은 결코 나올 수 없고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꾸준히 올려드리는 기도로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히 올려드리는 주님 찾는 그 기도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나면 사실은 저를 돌아보고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네 맞아요.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 같은데 제가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꾸준히가 쉽던가요? 꾸준히 지켜가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몸 만드는 거나 또 공부하는 거나 악기나 운동이나 이렇게 꾸준히 해야지 열매와 결과를 내는 것들도 힘들거니와 어쩌면 그것보다 너무 쉬워 보이는 말씀 가운데 머무는 그 삶, 기도의 줄 붙잡는 삶,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마귀가 공격하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근육 키운다고 그거 경계하나요? 뭐 근육 좀 키우면 마귀 원펀치 날릴까 봐 신경 안 쓴다니까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가 꾸준히 돈 모으기 위해 차곡차곡 그렇게 돈을 위해서 꾸준한 모이는 거 그것 때문에 마귀가 막 벌벌 떨까요? 돈으로 자기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런데 꾸준히 말씀을 읽는 사람, 꾸준히 기도를 드리는 사람, 꾸준히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의 노력을 감당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만히 안 두기 때문에 이 영적인 꾸준히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해서 꾸준히 한번 도전해 봐야지 했는데 결국 뭐 하나가 이렇게 삐끗해버리면 이렇게 좀 낙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을 포기하기 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를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꾸준히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함께 따르던 여인들을 사랑하셨고 그 갈릴리의 그 촌동네 사람들 무리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쁜 짓 하면 사랑하기 쉽지요. 여러분 괜찮은 모습이고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기 쉽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따르겠다 얘기했다가 부인하는 제자나 자기를 은삼십에 팔아먹은 제자나 심지어 자기를 못 받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로마의 병정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꾸준히의 사랑, 꾸준히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노리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어쩌면 또 다른 영적 낙심, 저는 안 되나 봅니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니 나의 인생에 이 꾸준히가 없다면 꾸준히의 짝꿍인 반드시 축복, 반드시 승리도 없는 것 같아서 두려운데,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꾸준히는 어려워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는 꾸준히를 지킬 수 없는 인생이어도 우리를 여전히 꾸준히 사랑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거의 처음 불러보는 노래인데요, 잘 모르시면 그냥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작곡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채태권 씨라는 분입니다. 30년도 더 된 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을 작사 작곡하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지은 노래입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식도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간경화로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 막막함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을 그때에 처음 어떤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 한번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최태권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고 완전히 꺾여버린 마음,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 너는 낙심해도 너는 꺾여도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해 꾸준한 그 마음, 그 사랑을 보낸다, 나는 꺾이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게 하시는 그 마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은 노래가 이 곡인데요, 네, 곡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꾸준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구해야 하는데, 꾸준히의 고백으로 주님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반드시의 은혜, 반드시의 축복, 반드시의 응답, 반드시의 승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이 넘어지는 우리, 쉬이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를 꾸준히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며 나도 꾸준히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나도 꾸준히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나도 꾸준히 주님을 찾음으로 나의 인생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반드시의 은혜, 반드시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변함없는 꺾이지 않는 마음, 꾸준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그 꾸준히 주님께 기울이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믿음 지켜야 하는데, 주님 꾸준히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주님, 자꾸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자꾸 무너지는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늘 꺾여져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애초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 오늘 이 시간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그 꾸준히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꾸준한 주님 의지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꾸준히 기도드림으로써 주님 찾아야 반드시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겠는데, 우리가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꾸준히가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렇게 넘어져도 그렇게 무너져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꾸준한 사랑 덕에 다시 일어나오니, 주님의 꾸준함 의지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 속에서 꾸준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하여 내게 주시는 반드시의 은혜, 반드시 형통하고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금까지 세상 끝날까지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복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께 맡기세. 주께 고아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지하니 아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별시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변함없는 꾸준한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꾸준한 사랑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또한 받아주시사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과 열방 선교지마다 저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 은혜도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바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한마음 한뜻되어 나아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고 사탄의 세계는 멸망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해 봄맞이 우리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를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친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될 그 모든 교육의 사명을 위한 행사들 가운데 또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이 주님이 빛나시는 삶과 가정과 교회를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해 섬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팎의 다양한 곳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 알아줄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하늘의 은총과 복으로 그 인생들을 복되게 가정을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그 마음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또 드리지 못한 이들 가운데는 또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질병과 가난 때문에 가정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지러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고난의 광야 또 문제와도 같은 홍해를 만날 때 어디에 있든지 불기둥과 구름 기둥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꾸준히 아뢰음으로써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우성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며 뉴스 스트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 중고등부 비전트립 보고 및 항존직 은퇴 예식 연말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선교지의 이야기를 통한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교회를 위해 수고한 분에 대한 감사를 전하게 될 은혜의 시간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성도님의 기도와 교사의 헌신으로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유치초등부 새봄맞이 성경학교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사업장을 정리한 성도사업장 안내 책자를 2층 로비와 사무처에 비치하였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봄과 같이 따뜻해지길 바라며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는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늘 우리가 드리듯 가정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로비와 또 이렇게 1층 사무처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회 운영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연휴 기간에도 새벽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 중고등부 비전 트립 필리핀을 다녀왔던 중고등부 비전트립의 보고의 시간이 있고요. 오늘 저녁 예배 드립니다. 항존직 은퇴 예식 및 2023년 연말 시상이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는 기본적으로 해피패밀리인데요. 다음 주가 설 연휴이다 보니까 그때 해피패밀리로 좀 돌렸고요.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는 다음 주에 있고 오늘은 여기서 예배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저녁 예배 실시간 중계는 안 하니까 혹시 어딘가에 또 병원에 계시거나 지방에 가실 일이 있는 분들은 교구장에게 또 담당 교육자에게 링크를 좀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봄맞이 성경학교 및 수련회입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유치초등부 새봄맞이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교육의 사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사업장 안내 책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 때부터 조사해 가지고 1차로 나왔는데요. 이거 보면서 아, 우리 교우들이 여기서 일하는구나 하면서 활용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뭐 물품도 구매도 해주시고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나중에 또 버전이 또 다른 버전업이 될 예정이 있을 테니까 그때에 여기에 누락된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노래 축구 선교단에 이어서 새노래 골프 선교단 창단을 합니다. 문의 뭐 신청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모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소식입니다. 시설 점검을 위해 솔트만 카페를 2주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데 내가 말씀을 들으러 왔는가 커피를 마시러 왔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창립 때부터 10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장성일 간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서 나가게 됐지만 너무 응원하고 축복하지만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또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 기간에 좀 시설 점검도 하고 리뉴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2주 뒤에 다시 오픈하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임찬희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청년이 등록해 주셨고요. 우리 양순애 권사님 인도해 주신 김은혜 성도님과 4살짜리 우리 아들 준이 젊은 가정에 등록해 주셨고 안숙희 성도님이 또 등록해 주셨습니다. 또 이철호 성도님 우리 밴드팀 리더인 강신희 형제의 전도로 인도로 등록해 주셨는데요. 우리 네 가정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작!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꾸준히의 분명한 권고와 요청이 있지만 그럴 수 없어 넘어질 때마다 여전히 꾸준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다시 꾸준히 기도드리고 꾸준히 주님 바라봄으로 반드시의 축복 반드시의 승리를 누리리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또한 등록하여서 우리의 새 가족이 된 복된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